일단 가장 큰 활약을 한 선수 태수리 형 같고요. 접니다. 네. 콘텐츠 뭐가 있나 지금 막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별로 없네. 인상이 또 있는 콘텐츠가 또 분발하세요. 신망대 군망대 그 최고의 콘텐츠라 생각합니다. 왜냐면 제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도 쉬는 날 한 번도 연락 안 주셔서 저는 그 최고의 콘텐츠는 지금 최근에 했던 그 사연 받아서 팬들의 사연을 받아서 답장해주는 그런 콘텐츠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. 징글벨 징글벨 DBTV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아무래도 그때 찍었던 그 태수리 형의 활약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 타이치 형 집 방문한 거 제 집들이한 거 그게 최고의 콘텐츠인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거기서 아무래도 훈이 형이 또 잘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저도 타이치 형 집이 궁금했거든요. 근데 팬분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. 근데 그걸 이게 잘 설명해주고 소개해준 훈이 형이 아마 큰 활약을 한 선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. 들어가세요. 저도 2021 팀의 가장 큰 활약을 한 선수가 다들 워낙 잘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자, 아마 태수리 형? 아니면 종비 형? 나이가 활용하는데 TV 올해 최고의 콘텐츠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서로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던 MBTI 그리고 최근의 해설부터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팬들의 사연을 읽어주면서 뭔가 이제 선물을 또 드리면서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런 이번에 최근에 했던 크리스마스 콘텐츠도 괜찮아요. 대부분 다 비슷한 말들이었는데도 그 저희가 지금 굉장히 성적도 안 좋고 분위기도 좋지 못한데 불구하고 항상 믿어주시고 또 끝까지 응원해주시겠다라고 생각해주신 팬들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로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. 2020년 최고의 활약을 한 선수는 저요. 접니다. 징글벨이요?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종규 형이 항상 자기가 센터의 욕심이 크기 때문에 뭐가 있나 지금 막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별로 없네. 인상이 또 있는 콘텐츠가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이 제가 더 기억 남는 게 없습니다. 또 분발하세요. 좋은 콘텐츠를 가져와 주세요. 인상하는 콘텐츠 요즘 즐겨보는 프로가 인생 술집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. 그걸 선수들끼리 하면 어떨까? 이제 휴식기나 이럴 때 많이는 아니더라고. 누가 울어줘야 되잖아요. 또 저희 팀 우는 건 또 훈이거든요. 훈이가 좀 잘 울어줄 것 같아서 훈이가 또 마지막에 감동을 선사해 줄 것 같아서 훈이가 있어야 되고 역할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. 진행은 또 종규가 하고 싶어 안 달랐으니까 종규가 진행해야 돼. 아 그거 요 그게 댓글 사연 읽었던 거 되게 그 다른 콘텐츠보다 좀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써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 보냈었거든요. 팬들이 말씀해주시는 것도 읽어보고 해가지고 네. 그 컨텐츠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가장 큰 활약을 한 선수 태수리 형 같고요. 입담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되게 즐겁게 촬영했어가지고 다른 그 컨텐츠에서도 약간 입담을 좀 보여줄 것 같아서 태수리 형으로 저는요? 정하겠습니다.